가려운 위치. 다른 사건일 때도 저런 게 있었나? 이거 게임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도훈입니다. 채널 CGV 무비톡 이 시간에는 신개념 범죄 액션 영화 조작된 도시의 박강현 감독 그리고 배우 지창욱 씨와 함께합니다. 채널 CGV 무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작된 도시로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감독 박광현입니다. 영화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조작된 도시에서 건희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영화 조작된 도시의 제작과 개봉 소식에 영화 팬들의 기대감이 좀 유달리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박강현 감독의 컴백작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2005년 8월에 웰컴 투 공막골이 개봉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던 학창 시절에 제 친구가 그 영화에 나왔었어요. 류혁환이라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와서 보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재미있었냐고요? 네? 재미있었냐고요? 그냥 아 재밌다. 친구가 나오니까 마냥 신기했던. 복귀작을 선보신 기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 돌아오고 싶었고 설레이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도 같이 있는 그런 과. 이런 작품을 하시면서 선택된 배우가 바로 지창욱 씨입니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단번에 하겠다고 수락을 하셨었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감독님 뵙고 좀 저는 설득당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설득을 당하십니까?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는 되게 진심을 담아서 너 아니면 이 영화는 아무도 못할 것 같다라고 뭐 다시 읍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설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비록 내가 이렇게 첫 주연작이고 너무나도 큰 역할이지만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색다른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약을 팔았죠.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게임 세계에서 꽤나 유명한 리더이지만 현실에선 백수인 권유가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폭력 게임에 중독된 3분 16초 동안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아무렇게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강력 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 이때 권유의 게임 멤버들이 한데 뭉쳐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짜릿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뭐야 이거? 아이고 어떡하냐? 특히 영화의 오프닝에 배치된 게임 액션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요. 저를 포함한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은 게임을 보통 전자오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자오락이란 말과 지금의 게임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현실화돼 있고 직관적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느낌이 사실하고 거의 같아요. 거기에다가 게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그 안에서의 히어로면 왜 현실에서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뭐 인물 자체가 백순대 정말 PC방에서 산 게임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살아가잖아요. 낯선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상세계에서는 게임의 리더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질하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직업이 없는 백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백수였다가 또 살인범으로 몰려서 위기를 또 타파해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폭 자체가 대단히 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폰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지금 어디십니까? 말하자면 찌질했던 인물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좀 억울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안에 되게 만화적인 요소들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관객들이 잘 느낄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박강현 감독이 범죄 액션 장르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하겠다고 마음먹고서부터 너무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신 거는 뭔가 아이디어가 계속 막
쏟아져 나서 그게 막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도 계속 뭐가 생각이 나고 뭐 이러니까. 지창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왔다.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 덥고 항상 뛰고 막 먼지 꾸러기 안에서 막 두드려 맞고 끝날 때 치면 또 너무 추웠던. 근데 제가 뭐가 풋풋하냐면 집어넣으면 또 되게 잘합니다. 집어넣으면 또 되게 잘합니다. 아, 그래요?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놀랍도록 잘 해내요.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아주 좋은 배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표정만 보고 있어도 그때 고난이 저절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에서 편했던 장면은 무엇일까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PC방 안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몇 그릇 먹은 줄 알아? 그때 그때가 첫 촬영. 네, 첫 촬영이었는데 먹으라 만큼 계속 먹길래 참 성격 좋은 배우를 내가 만났다. 영화 속에서 고난이도 액션 장면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를 촬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격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장소가 먼지도 굉장히 많았고 항상 맞거나 싸우거나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레커차드를 활용한 그 카체이스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유머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상황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영화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분들이 때로 나오면 진짜 무섭겠구나. 또 재미난 거는 그걸 도와주러 오신 분들은 또 레카타 연합회예요. 본인들이 악당이 됐는지는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걸 돌려주시다가 또 막 민원도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하고 영화하고 좀 닮아 있어요. 카체이서 이외에 이 영화의 특별한 액션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각적이거나 효과적으로는 사랄 액션이 아마 가장 빛나는 장면이지 않을까. 저는 교도소 안에서 장부 같은 종이를 찢어서 천으로 이렇게 활처럼 쏘는 액션이 있어요. 되게 신선하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도소의 안에서 권유가 정말 많이 맞을 때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은. 잘 맞으셨나요? 잘 맞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리액션이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해도 사실 리액션이 약하면 그게 싱거우실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 오! 이렇게 계속 오! 아프고 아니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해준 걸 보면 소름! 영화 자체의 장르는 현재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액션 영화입니다. 근데 그런 그 장소 같은 경우는 SF 장르나 환타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현재를 기반하지만 현실을 기반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 교도소에 가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설정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에 맞는 그런 무드를 만들어야겠다. 그 공간 안에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영화 속 또 캐릭터들이 꽤 많아요. 대행기 피증이 있는 여울이라는 캐릭터예요. 아니 근데 꼭 이렇게 전화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해커인데요. 게임을 굉장히 못해요. 그렇지만 되게 정이 있는 그런 또 캐릭터가 있고요. 영화 팀의 특수효과 막내 일을 하고 있는 데몰리션이라는 인물인데 몸이 진진한데요? 다소 조금 오잘한 그런 되게 매력 있고 귀엽고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캐릭터들이 사회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인물들이고 지질한 그 나이 또래 군상들이 모여서 뭔가를 합심해서 해내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비주류를 놓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비주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렇지만 절대 비주류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겨내는 걸 보면 막 그 희망과 쾌감이 동시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됐죠. 심은경 씨랑 안재홍 씨인데 그 두 분과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어요? 너무 위트 있고 그래서 또 인물과 인물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극 중에 있는 권유라는 인물도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에는 언제나 뭔가 소박한 행복과 따뜻함을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조적된 도시 같은 경우는 장르상 그런 요소들을 주기가 좀 힘든데요. 여기에도 그런 예전의 감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느꼈던 소박한 행복은 이 영화 안에서 밥이었던 것 같아요, 밥. 가장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았고 가장 소박하지만 소박하지 않았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이 영화 굉장히 경쾌하고 시끄럽고 큰 스킬의 영화임은 맞지만 제가 그 안에 숨겨놨던 진짜 보물들은 사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주기를 저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바랬죠. 내가 들어갈 테니까 어머해! 이번에 그냥 가! 여기 나한테 맡기고 임무 완수해. 한치 앞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사건들로부터 오는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예요. 많이 봐주세요. 범죄 영화라는 외피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서로 손을 잡아주는 소중한 친구가 있고 사람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작된 도시 개봉 기념 채널 CGV 무비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조작된 도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널 CGV 무비 뽀로록 뽀로록.